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잘들 보셨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투자론을 초입을 들어가서 예, 그 투자에 대한 장점, 단점,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번 주는 234페이지에 지렛대우과서부터 예, 정리합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요 지렛대우과를 우리가 별표를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페이지는 234페이지. 자, 우리가 이 지렛대우과라고 얘기하는 건요, 레버리지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부채 조달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를 같이 적어드리는 이유는 요것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에서 부채 조달 효과 나오면 안 배운 것 같은 착각을 하시니까 제목을 같이 적어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지렛대우과라는 것은요, 예, 우리 교과서에서는 타인 자본 사용이 지분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타인 자본을 조달을 했을 때, 그죠? 요게 자기 자본 수익률 있죠? 예, 여기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을 때, 얘를 지렛대 삼아서, 그죠?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를 예,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더 크게. 예, 그래서 타인 자본은 우리가 저당이라는 용어는 대출을 끼고 들어가거나 전세를 끼고 들어가서 투자 운용을 했을 때 그게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큰 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게 지렛대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또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는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 운용하는 게 훨씬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 거꾸로 마이너스란 얘기죠.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를 끼고 들어가든 뭐하든 간에 내 수익률의 크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얘가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뭐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냐면요. 총 자본 수익률하고, 예, 이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총자본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둘의 크기를 갖고 측정할 때, 이 크기가 얘가 얘보다 크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반대가 되면은 부의 지렛대 효과. 둘이 같으면은 예,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의 크기에 의해서 정의냐 아니면 부의 지렛대 효과냐 이게 우리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자, 그 거기 보시면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크면 지분 수익률도 커지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고요. 부의 레버리지는 반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거둘 수 있지만 갚아야 될 부담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험도 부담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235페이지 가시면요. 3번 지문의 맨 위에 따라서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는 얘기죠. 빌려 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예, 커지는데 대신에 갚아야 될 부담도 커지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의 한 예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 수익금에 대한 거라서 전세를 끼고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도 다 포함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거기 지렛대효과에 이제 구하는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총자본 수익률 있죠? 예, 총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는 건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 되는데요. 요 지분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공제한 거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요거는 왜 요런 식의 표현이냐면 여기 총투자액이라는 게 결국 지분이라는 건 내 돈이고요. 저당은 말 그대로 빌린 돈, 대출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요 수익은 내 돈만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빌린 돈도 같이 포함해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한 수익에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이자를 지급을 하고 요걸 빼주고 남는 게 내 지분 수익이 돼요. 그래서 요 크기를 측정하는 게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여러분들이 235페이지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총 투자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1억이겠죠.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차입금은 6천만 원이고요. 자기자본은 4천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입 조건은 이자율이 연 8%고요. 대출 기간 동안에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만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할 때는 원리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자만 계산해 줘도 돼요.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될 때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800이죠. 근데 1년간의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2%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순영업소득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00에다가 1억에 2%면 200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 대비 1000이면은 몇 프로? 10%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을 안 빌렸었으면 총자본 수익률이나 자기자본 수익률이랑 동일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융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근데 만약에 빌렸었을 때는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지분 투자 자기자본이 얼마냐면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를 계산해야겠는데 6천만 원을 갖다가 이자율이 연 8%예요. 그죠? 예. 그러면 6천에 8%면 얼마 나오겠어요? 6848이니까 480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1000에서 480을 빼면은 5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430이니까 13% 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13%. 예. 4000에 10%면 400이고요. 예, 430이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요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총자본 수익률이 10%였어요. 그죠? 근데 대출 이자율이 8%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무조건 총자본 수익률보다 커지겠죠.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요 크기만 갖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요령이에요. 예,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하시면은 간결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것도 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39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목표가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이라는 게 확실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은 투자론에 있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부담하는 위험과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위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수익을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실현이 됐다는 얘기는 결과란 얘기죠. 그렇죠?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하거나 더 작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투자 이론에서는요, 예상된 것과 실현 수익의 차이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우염으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이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우염이 커지는 거고요. 그 정도가 작으면 우염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험의 크기는요, 수치화 또는 계량할 수 있는 예, 정량적인 위험이 있고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수익률이라든가 어떤 경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정부의 정책 변경에 관한 가능성 또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근로자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성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위험과 수익을 우리가 이제 측정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측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요.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요. 아, 우리가 투자에 관련된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익에 대한 거는요. 예, 이거는 확률 계산을 해요. 확률 계산을 통해서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 교재상에서 뒤에 가게 되면 구하는 사례도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수익률을 계산은 미래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평균 값인데 이 평균은 산술 평균할 수도 있고 가중 평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확률 값을 50대 50으로 주면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 확률이 50%, 불황일 때 확률이 50% 이렇게 주어지고요.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는 8%고요. 불황일 때 4%가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 뭐냐면 여기도 백분율이고 여기도 백분율이에요. 얘도 백분율과 백분율을 우리가 같이 계산할 때는요. 첫 번째 방법은 둘 다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100분의 50이니까 0.5, 100분의 8이니까 0.08. 근데 소수로 바꾸면 곱해서 우리가 나온 수치를 암산으로 바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하나만 소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8% 곱하기 0.5니까 4%. 이렇게 4% 곱하기 0.5니까 그러면 역시 2%. 아니면은 이 100분율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냥 8 곱하기 50, 4 곱하기 50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한쪽을 우리가 소수로 바꾸게 되면 8 곱하기 0.5니까는 얘가 4% 나올 거고요. 4 곱하기 50 하면 역시 0.5가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2% 나올 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요거를 여기서 이거를 다 없애는 거죠. 예. 없애면은 8 곱하기 50 하면 400이겠죠. 4 곱하기 50 하면 200이잖아요. 그럼 얘네 더하면 6%고 얘 더하면 600이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를 예, 선택을 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6% 이렇게 도출할 필요가 없이 확률값이 50대 50으로 주었을 때는 8%하고 4%를 더하는 거죠. 그럼 12%가 되겠죠. 나누기 2 하면 6% 나오죠. 그러니까 50대 50일 때는 두 개의 조건에서 주어지는 수익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중치가 틀리면 다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수익률을 곱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243페이지 가보시면 243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에 예제가 있어요.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은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조건이 비관적일 때가 있고요. 정상적일 때가 있고 낙관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뭐가 있냐면 확률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20%, 6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돼 있고요. 수익률이 4%, 8%, 13%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소수로, 하나를 소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곱하셔도 돼요.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고요. 8에다가 60을 곱하면 480이죠. 13에다 20 곱하면 260 나와요. 다 이렇게 더하면은 820 나오니까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8.2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이 8.2가 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거는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우리가 측정하는데 예상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를 분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분산의 제곱근으로 나타나는 게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투자자가 예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 아주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요령까지도 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상의 240페이지에 보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돼 있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보시게 되면 이거를 위험에 대한 태도 또는 위험에 대한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교과서에는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은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투자자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 투자자 중에 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에요. 이 사람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요.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여기는 반드시 뭐를 요구하냐면 대가를 요구해요. 근데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대가를 요구할 게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안전한 것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위험 선호적인 사람도 대가는 요구하는데 그게 대가가 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약간의 대가만 주어지더라도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즉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즉 복권 같은 거 사는 사람. 그죠?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죠? 그냥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투자자 그러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을 해요. 그죠? 대신에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그때 그 위험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스타일이다. 그게 위험 회피적인 스타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41페이지 가면요. 투자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예, 거기를 또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죠. 처음에는 투자론을 얘기를 들으시면은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죠?
계속 나오는 게 뭐 위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위험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위험이 이렇게 많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정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게 와닿지는 않은데 이게 돌면서 애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가 아 그래서 그럼 거기에 보시면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오는 애 있죠. 그럼 걔네는 뭐 얘기하냐면 위험의 유형 및 우리가 이제 수익률의 종류를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예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위험 중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위험 중에는 내가 분산 투자해서 제거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반영하는 애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위험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가 터질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할 거라는 것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업하다가 타격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감수를 해야 되고 다른 어떤 거로도 이 위험으로부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얘를 반드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융위험이라고 있어요. 금융위험이라는 건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금융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돼요. 빌려서 투자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금융위험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빌려 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겠지만 금융위험도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법적인 위험으로부터 도망 다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정부가 갑자기 우리가 지역지구제 변경을 통해서 내가 큰맘 먹고 강남에 땅을 매입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비싸게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거래가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매개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투자할 때 감수해야 되는 위험인데 내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면 여기에 그 위험도 내가 감수하고 투자하니까 이 대가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지속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대처할 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정이자율로 빌려줄 수도 있고 변동이자율로 빌려줄 수도 있대. 이때 변동이자율로 빌려줘야지만 인플레 위험을 줄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고정금리로 빌려주게 되면은요. 이자 수익이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갖다가 빌려줬어요. 그죠? 근데 얘를 빌려줄 때의 당시는 이 5천만 원 가지고 그랜저 살 수 있었던 돈의 가치였어요. 근데 인플레가 막 심하게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확 갚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명목상의 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돌려받은 5천만 원 갖고는 소나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빌려준 부분에 이자를 얼마나 똑같이 책정했더라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금융기관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 니은에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변동금리로 타인 자본에서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에 반영이 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인플레 위험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는 금융경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 위험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발생할 수 있어도 금융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자 입장이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을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인플레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투자하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익률을 산정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수익률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수익률 안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예, 요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 자, 요거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인 거예요. 투자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해봤던 거죠. 평균치, 그죠? 아, 미래 경제 환경에 따른 확률과 경제 상황별 수익률을 갖다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이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244페이지에 가면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야,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요. 이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지만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요구 수익률에 대한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실현 수익률은 우리가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사적 수익률.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얘하고는 비교하지 않아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 10%, 8%, 5%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가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크다고 해서 투자자는 무조건 선택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 돼요. 얘가 아무리 높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미치질 못하면 투자가 기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더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어떨 때 투자하냐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투자를 채택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기각을 한다. 그리고 얘네가 같아지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만약에
임대 부동산에 있을 때 10억 투자하면 1억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약 한 10% 정도가 되는데 A라는 사람은 5억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2% 준대요. 그럼 5억에 2%면 1000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 보라고. 그럼 10% 나온다 이거죠. 네가 어디서 5억을 더 조달해서 운용해 봐야 2000밖에 더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수익률이 10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넣은 예금의 이자 수익을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그럼 나는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은 기본으로 놓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이 5억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5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대출의 이자율이 8%래요. 그럼 5억에 8%면은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가 1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천의 수익은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5%인데 여기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이 15%인데 10%의 수익밖에는 기대할 수 없으면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금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관계를 꾸준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44페이지에 예, 그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45페이지에 있는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